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하지 않고서 좀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네. 뭐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명색공안이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박 자금 출처도 좀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도박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대개 한 천만 원 이내를 잃은 것 같아요. 네.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아주 없는 거예요. 형사법 위반이 명확한 증거나 이런 거로 확인이 됐을 때에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이런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항의하러 왔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로 위촉될 당시 서류 한번 허투루 낸 적 없습니다. 대학에서 겸임교원, 시간 강사 함부로 뽑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눈물 쏟아가면서 강의했던 그 세월이 그렇게 하찮습니까? 사과할 의향이 있다. 사과를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밝혀지면 저희가 제대로 된 또 사과를 하려고 해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점은 인정한다 하면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께는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미 대선은 콩가루가 되고 있습니다. 비전과 민생을 향한 정책은 없고 온통 양당 후보와 가족들의 범법 행위로만 도배되고 있습니다.